어제 국회 국방위에서는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에 대한 긴급 현안 보고가 열렸습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놓고 여야 사이에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어제 있었던 국방위 상황을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안보 정책에 참담한 성적표가 배달됐습니다. 9.19 합의에서 GP11기 없앴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때 무인기를 발견한 GP도 없어졌다는 겁니다. 위기관리 면에서 빵점이에요. NSC를 열어야죠. 어떻게 이 사항을 이렇게 안일하게 보는 거예요? 이 그림만 보면 용산을 지나간 것 같아요. 이 그림에 이게 어디 수도권 북부로 지나간 겁니까, 이게? 용산 지역까지 온 것은 잠깐만요. 분명히 아닙니다. 뭐 저는 군대 나온 사람은 아니지만 확전이라는 말을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거는 무책임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확전이라는 용어가 참 대통령께서 확전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그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확전을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예, 들으신 것처럼 여당은 전 정부에 그리고 야당은 현 정부의 안보 공백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확전을 언급한 것을 두고도 이제 여야 사이에 이제 공방이 약간 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대통령은 군의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예. 뭐 확전을 하자라고는 의미에서 확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워낙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고 제대로 된 훈련 이런 걸 하지 않았습니까? 예. 못했잖아요. 그리고 국방백서에도 북한을 제대로 된 적이라는 표기도 못해왔습니다. 그동안은. 근데 윤 정부 들어와서 이제 바꿨지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확전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생각이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제 경험상 보면은 안보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무기입니다. 장비예요. 그다음엔 그 장비를 가지고 훈련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 훈련도 그냥 일상적이고 정규적인 훈련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돌발 상황이나 위급한 상황에서 실전처럼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정신력이에요. 적과 싸우면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긴다라고 하는 정신력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지난 5년 동안은 이런 것이 다 기대에 못 미친 거죠. 무기 장비 면에서도 사실은 이 드론 부대를 뭐 만든다고는 했습니다만은 제대로 그것이 기술적인 면에서 만족할 만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이번에도 북한의 무인기에 대해서 뭐 포탄, 총탄 이런 사격만 했습니다만은 그거 가지고 제대로 되지가 않거든요. 그 전파 교란이라든지 이런 그 우리 민가에 피해가 없는 그런 제머라고 하는 예. 그런 그 기술이 있는데 지금은 그 기술이 이렇다 할 정도의 그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고도 1km 이상 되는 무인기에 대해서는 아직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 면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 훈련도 제대로 된 훈련을 못한 거죠. 돌발 상황, 위기 상황에 맞는 그런 훈련을 했느냐. 그렇지가 못한 거죠. 더더군다나 이 비호 복합이라고 하는 대공 자주포 2015년에 도입을 했지만은 제대로 운영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훈련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이런 모든 것이 지금 복합적으로 드러난 것이 이번에 이제 문제점으로 드러난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김영우 전 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당이 이제 중점적으로 지적한 것 중 하나가 지난 정부에서 북한을 신경 쓰다 보니까 군사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자, 이 부분을 지적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국방위에서 그 거의 사성 장군 출신 의원님이신가요? 그분들이 공방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저는 참 궁금합니다. 예. 어제 새벽에 그런 거죠. 예. 풍선을 또 무인기로 오인해서 공군 전투기가 새벽에 출동을 했고 그 굉음에 뭐 인천뿐만 아니라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 정말 자다가 놀라서 전쟁 난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제 뉴스에 계속 초점이 그랬죠. 그 전날은 새떼, 어제는 새떼, 오늘은 풍선. 그러면 과연 내일은 뭐에 또
우리가 정말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할까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겁니다. 물론 뭐 전력의 문제, 국방에 관한 어떤 그 세세한 것들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예.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한반도도 더 이상 평화의 이런 건 아니구나. 우리가 정말 불안하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안의 원인에 대해서 서로 여야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런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9.19 군사 합의에 대한 문제를 했습니다. 9.19 군사 합의라는 것은 2018년에 남북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간에 워낙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충돌, 특히 이제 비무장지대에서의 우발적 충돌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자 하게 한 군사 합의입니다. 그것이 뭐 우리가 훈련을 안 했고 그리고 우리가 안보를 불안하게 하거나 이런 거에 마치 원인인 것처럼 이런 거는 문제가 있고요. 예. 문재인 정부를 정말 탓하지 마시고 벌써 7개월이 됐으면 5년 임기 중에 상당한 시간이 있었고 대통령께서 계속 북한에 대해서 강경 발언, 뭐 확전이든 응징이든 도발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지 말고요. 그러면 그 의지를 보여주시고 국방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 국방부를 중심으로 합참이 차근차근 하나 준비를 해서 국민들에게 불안을 없애주는 것. 저는 그게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전 정권 탓을 하기보다는 9.19 합의를 위반한 북한을 탓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정말 그 전 정권 뭐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정권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도 예.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작전 자체가 개념 자체가 방어입니다. 모든 그 전략이 방어 개념으로 짜여져 있어요. 한미 연합 훈련도 마찬가지고 뭐 북한이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북한의 그 전방을 침투하고 평양을 점령하고 이런 작전 개념이 아니에요. 북한이 공격해 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한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그런데 2018년도 그 남북 군사 합의는 우리는 방어를 하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북한 군의 움직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돼요. 미리 사전에 방어하는 사람은 눈을 뜨고 있어야 됩니다. 감시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전방의 GP를 우리는 60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11개를 없앤 겁니다. 20%가 없어진 거예요, 거의. 그다음에 예. 북한은 160개입니다, GP가. 그런데 같은 숫자를 없앴어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 북한의 그 작전 개념에 우리는 방어의 어떤 작전 아니 방어용 작전 개념인데 방어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눈을 가린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 이번에 북한 무인기도 사실은 그 MDA를 넘어올 때 우리가 제대로 탐지해가지고 제대로 대응을 했어야 되죠. 예. 착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남북 군사 합의를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건 잘못된 합의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북한이 너무나 이 군사 합의를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노골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도 이번에 우리도 그러면은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냈거든요. 송골매라고 하는. 그게 맞는 개념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간다고 해서 민주당이 그러면은 정말 확전하자는 거냐 이렇게 비판하고 나오는 거는 저는 민주당이 좀 염치가 없다고 봐요. 남북 군사합의 누가 맺었습니까? 언제 맺었습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한테 너무나 불리한 말도 안 되는 합의였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야당에서는요, 이 친범 당일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이 지나치게 아니했다. 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서른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확전을 각오하고 무인기를 올려보내라.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하셨는데 그런데 그 저녁에 뭐 했습니까? 송년회 했습니다.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할 필요 없어요. 이게 말이 됐냐 말이에요. 송별회할 상황이냐고 이게. 그래서 이 명령 자체가 사실이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틀림없는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해가 갑니까? 송별회 하신 거? 그 대통령께서 만찬을 하신 그 시점은 실질적으로 상황이 다 종료되고 정리가 된 시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뭐 확전을 각오하고라는 빈자 표현까지 해놓고 친범 당일에 송년회를 한 거는 지나치가 아니하다라는 게 이제 야당의 지적인데요. 글쎄요, 지금 뭐 그 대통령 군 통수권자이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군이 어떤 대비 태세를 갖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대통령이 어디 있느냐 보다는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는 왜 NSC를 즉각적으로 열지 않았느냐 이런 또 비판을 하더군요. 예.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NSC라고 하는 것은 뭐 거기에 또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건데 그것은 좀 거시적인 담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회의체죠. 예. 중요한 것은 그 안보 상황 점검 회의입니다. 국가안보실장과 또 합참의장, 또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비상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의사소통을 확실히 빨리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제대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통령도 북한에 송골매 보내라, 무인기 보내라라고 하는 그런 그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예. 중요한 거지. 지금 뭐 NSC가 열렸느냐 안 열리는 이거는 다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공방일 뿐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은 그런 지금 민주당 당대표는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정권 그 비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국정 책임을 지는 것은 대통령과 여당입니다만은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야당이 이런 비판만 하고 있을 땐가 그것도 뭐 군 출신들도 지금 막 비판을 하더군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날 26일이었죠. 26일에 북한의 무인기가 다섯 대가 왔고 한 대는 북한에 돌아갔고 나머지 네 대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었다라는 게 저녁 내내 보도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리고 이제 무인기를 격추하려던 또 우리 공군기가 뭐 두 대가 추락을 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몇 시간 동안 나왔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국방부에서 명확하게 얘기해 준 게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올해 계속 북한에서 그러니까 미사일 실험 발사했고요. 뭐 조만간 뭐 7차 핵실험이 일어날 거다. 계속 그런 식의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인기가 와서 뭐 서울 상공까지 훑고 갔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도 그러면 그날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거나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저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그렇게 안보를 강조하셨던 대통령의 목소리가 없다는 거는요. 이거는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무슨 NSC 회의가 뭐 그때는 열릴 필요가 없었다는 등 이것보다 더 효율적인 뭐 회의 체계가 있었다는 등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시면서 많이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북한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보를 강조했다면 그런 것들이 국민에게 그대로 보여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윤석열 정부의 이 잣대는 본인들한테 유리할 때는 이게 옳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타인에 대나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엄격하다 그럴까요? 이중 기준이 보여지는 것 같기 때문에 특히 안보나 국방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신뢰,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모습들이 저는 정부에 대한 좀 신뢰를 잃고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가 좀 듭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안보 국방 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방향을 제대로 잡고 계세요. 지난 5년 동안 북한에 대해서 주적 개념도 없었는데 그거 제대로 바꿔놨죠. 한미연합훈련 제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인도태평양 전략에 우리가 제대로 참여를 하고 있죠.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도 북한의 여러 가지 그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데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하고의 제대로 된 공조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잘 가고 있다. 문제는 국회입니다. 특히 압도적인 야당이 지금 이제 국회 상황인데 이번에도 뭐 드론과 관련된 국방 예산을 260억이나 그냥 삭감을 해버렸어요. 국회에서 말이죠. 그러면서 대통령을 비난할 자격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는 이제 예. 대통령께서 잘하고 계신다는 거를 저는 국민들한테 직접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없고 오히려 국민들한테 보여진 것은 뭐 미사일이 뭐 엉뚱한데 발사됐다. 그리고 발사했는데 어디에 떨어지는지 알 수 없다. 계속 그런 것들만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국민들한테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실 거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소환 조사를 통보하고 검찰 출석 대신에 광주를 찾아서 장외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자, 이 대표의 발언을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표는 있는 죄도 덮고
미운 놈은 없는 죄도 만들어서 탈탈 털어보다가 없으면은 뭔지를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제거하겠다. 이재명을 죽인다고 그들의 무능과 무책임함이 가려지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이 죽으면 끝입니까? 또 다른 이재명이 또 앞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을 겁니다.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소유 주는 건가요? 네, 그 계속 잠깐만요. 확인 중입니다, 저희도. 네, 가능한 시간을. 대표님, 그러면은 11에서 12일 나온 거는 그럼 맞는 거예요? 네, 제가 투석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이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 그 날짜에 이 당초 예정에 없던 검찰 규탄 연설대회를 열어서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역, 그것도 이제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지역에서 같이 싸우자 이런 얘기를 지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뭐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것은 저는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은 그게 여러 가지 그 개인적인 비리 문제 때문에 검찰이 소환하는 거거든요. 뭐 제3자 알선 수재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얘기대로 이것은 개인적인 형사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대국민 호소를 하고 있단 말이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고 야당 탄압이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먹혀들고 있지가 않죠, 사실. 호응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이 그렇게 비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금 꽤 올랐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 하니 결국 잘못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는 게 맞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아직까지 소환을 하지 않고 있다가 검찰의 이제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으니까 별로 그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거죠. 예.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의식했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날짜와 뭐 형식을 조율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태까지 보면은 야당 탄압이다 뭐 이런 그 프레임, 정권 탄압, 정권의 어떤 탄압 프레임 가지고 싸워왔는데 그것이 잘 먹히지 않은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자, 뭐 결국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저희가 영상에서 보셨듯이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민주당 내에서 뭐 어떤 분위기가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아마 이제 내부에서 좀 많이 최고위원들이나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뭐 처음부터 직접 뭐 출석하겠다 뭐 그런 생각이 강했던 것 같은데, 예. 또 당내 일부 의견은 오히려 이제 검찰이 원하는 대로 오히려 그림만 만들어줄 뿐이다, 나갈 필요가 없다, 정치 검찰의 부당한 탄압에 대해서는 대응 안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떳떳한데 왜 나갈지 못하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거에 대해서 계속 뭐 사법 리스크다, 방탄이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하는 모든 것들을 이 방탄으로 묶어서 민주당이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직접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뭐 검찰이 계속 그 전방위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지만 분명하게 뭔가 증거가 드러나거나 사실관계가 입증되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당당하게 나가서 설명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지방에 다니는 이런 것들이 아마 이재명식의 정치 좀 스타일입니다. 직접 국민들과 만나서 접촉하면서 설명하고 이런 방식의 정치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뭐 지역을 돈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뭐 민심을 뭐 호도한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가해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직접 호소하고 특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뭐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체감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불만이 있는 많은 또 국민들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그리고 검찰에는 당당히 응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검찰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시점, 그 시점이 이제 농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직후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출석하겠다는 시점도
12월 임시국회 회의가 끝나는 다음 달 9일. 자, 이 직후, 그러니까 10일 정도에 이제 출석을 하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을 밝힌 시점과 출석하겠다는 시점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예. 당연히 뭐 국민 여론은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체포동의안이 왔는데 그럴 경우라면은 그런 경우를 상정하면은 만약에 그것까지 부결시키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그 악재죠. 국민 여론하고는 아마 굉장히 멀어질 겁니다. 그런 걸 의식해서 이재명 대표는 노웅래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나는 당당하게 맞서겠다라고 하는. 근데 그것은 어떤 뭐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라기보다는 지금 여태까지 민주당 내에서 부글부글했거든요.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왜 이재명 대표의 이런 여러 가지 범죄 혐의 때문에 민주당 전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가 말이죠. 그런 얘기를 많은 그 민주당 의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이야기는 직접 못하더라도 부글부글했던 게 사실이죠. 그런 거를 의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전국을 돌면서 전국 도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당대표로서 돌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정책적인 사안을 가지고 도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본인의 사법 리스크 이거에 대한 호소 아닙니까? 같이 싸웁시다라고 하는 호소. 마치 무슨 독립운동이나 아니면 민주화 투쟁 운동을 한 그런 그 양심수의 면모예요. 그런 거 봤을 땐. 하지만 결국은 개인적인 형사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크게 동의하지 않고 있다. 그런 것이 지금 굉장히 싸늘한 민심이다. 그것 때문에 검찰에는 출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